자, 안녕하세요. 정택입니다. 이번에 나온 파프리카맛 쿠키로 마스터랜드에서 놀이동산을 제외한 모든 맵 최고점을 찍고 빌드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. 보실 때 유의사항으로는 첫째는 축복은 모든 맵 공통으로 파프리카맛 쿠키는 노란곰 젤리 점수 증가, 시나몬맛 쿠키는 구멍구출을 사용했습니다. 두 번째로 파프리카맛 쿠키가 변신하고 나서 곰젤리 파티 아이템이 나오면 펀치를 쓰지 말고 대쉬를 이용해 곰젤리를 더 많이 획득해주세요. 세 번째로 알사탕 피에로 슈즈 보물이나 파프리카맛 쿠키의 변신 중 대쉬 능력을 이용할 때는 멀티 점프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. 네번째로 영상에서의 플레이는 120프레임으로 달렸기 때문에 이보다 낮은 프레임으로 달리면 파프리카맛 쿠키의 건전지 위치가 달라져 빌드가 성립이 안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마지막으로 놀이동산은 장애물 파괴에 특화된 맵으로 파프리카맛 쿠키의 효율이 떨어져 제외했습니다.
Thank you.